모두에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대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 훈질스타즈도 만약 이 경기 이대로 내주면 진짜 하위권으로 뚝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중위권을 지키느냐, 말씀하신 대로 하위권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김병우 선수, 여기서 자신의 실력의 이상을 발휘해서 삼성전자칸에 에이스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에이스 아직 맞추도록 합니다. 갈수록 판이고 갈수록 넘어갈 고비가 많은데, 그렇지만 그런 송병도 하나하나 꺾어 나간다는 생각을 김명우 선수는 해야 되겠지요. 과연 이대로 마지막 경기가 될지 경기 시작합니다. 자, 다섯 번째 세트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아, 초반 아직은 여유로운 김명훈 선수의 모습이죠. 김명훈 선수 신추 풍경이 위쪽에 배치되어 있네요. 저그 진영 그리고 프로토스 진영 확인합니다. 자, 앞서 차봉으로 나서서 1킬을 기록한 송병구 선수입니다. 송병구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상대전적으로는 한번 싸워서 송병구 선수가 이긴 경력이 네.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송병구 선수가 이 맵에서 성적이 뭐 2승 3패로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최근 뭐 저정이 해도 워낙 저력 있는 선수이고 맵 자체의 밸런스도 5대5죠. 네. 예, 승률은 예, 3대3으로 갔기 때문에 뭐 서로가 이길 확률이 5대5 예, 할 만한 정도의 맵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장 김명훈 선수는 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자신감 있게 경기 플레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송병구 선수가 끊어주는 편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김명훈 선수가 송병구 선수를 극복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낼 카드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긴 있어요. 콜로세움2에서 이성훈이 나오는 게 일단 제일 낫긴 하죠. 근데 거기서 이성훈이 만약의 경우에 잡히면은 마지막 신청풍 명원에서 허용물을 내기는 그렇거든요. 네. 네, 7대2로 저거 아무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맵인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콜로세움2 12대9로 토스가 약간 앞서 있는 여기서 허용물 카드를 내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예, 네, 그것도 이길 가능성이 꽤 되는데, 만약에 또 밀린다 하더라도 신청풍 명원에서는 이성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주영달 네. 선수라든지 뭐 저그저그로 맞불 놓을 수 있겠지만 김명훈 선수 저분이 워낙 돼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뭐 무난한 선택만 하게 되면 무난하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있을 때 콜로세움2에서 이성훈 카드로 끊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역시나 뭐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이 송병훈 선수를 이기는 것도 이게 여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여기서 송병구 선수의 마음속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내가 정리할 텐데 왜 이런 예상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경기 일단 송병구를 이기는 것도 쉽지 네. 않습니다. 아, 경기다 그렇죠. 그냥 열심히 준비하지 왜 다음 카드 뭐 왜 쓸데없이 생각을 하느냐. 아, 송병구 선수가 아마 저희 얘기를 들었으면 그렇게 말을 했음직해요. 네. 네. 게다가 송병구 선수 좀 지금 스타리그에서 김태경 선수에게 첫 경기를 빼앗 이후에 두 명의 저그를 네, 박명수 선수와 박성준 선수를 상대해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김명훈 선수를 청풍령 추풍령 신추풍령에서 이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예. 네, 그것도 못해서 내가 어떻게 스타리그 8강을 생각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송병구 선수. 자, 송병구 선수의 그런 자신감을 과연 김명훈 선수가 어떻게 좀 꺾어낼 수 있을지. 김명훈 선수는 네. 이 경기 놓치면 바로 경기 끝납니다. 네, 물론 승률이 아직까지 김명훈 선수가 조금은 부족하긴 하지만, 예, 제가 뭐 다른 팀에 뭐 게임 팀에 뭐 잠깐 가서 경기하는 거를 뭐 선수들과 지켜봤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명훈 선수가 프로토스를 정말 가장 잘하는 것 같다라고 저그유저들이 입을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전반적으로 운영이 굉장하다 이런 칭찬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이 송병구 선수에게 주눅들지만 않는다라면, 예, 정말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얼굴 표정을 봐서는 경기에 타임머신 들어가기 전에 김명훈 선수 얼굴 표정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는데, 자, 글쎄요, 어떨지 지금은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토스는 이제 저그 상대로의 어떤 전략카드의 다양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공통된 인식이 프로토스 유저들 사이에서 막 생기고 있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반영이라도 하듯 송병훈 선수가 이제 원게이트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예, 아이고 꽤나 그 예전 네, 플레이 같거든요 지금 송병훈 선수. 예. 자, 이어서 바로 스타게이트까지 올렸고 김명훈 선수도 앞마당 해처리 가져갔고 그리고 본진 쪽에 3해처리
네,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있는 빌딩이긴 하죠. 예, 빠르게 커서를 가면서 제공권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히드라 몇 개, 히드라는 건사 타이밍도 좋죠. 커서에 올 즈음에 히드라한 두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스파이어 올라가서 상당히 송병호 선수를 난처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여기서 캐논도 없이 넥서스를 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레어가 이렇게 뭐 빠른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스레이처리 이후에 뭐 레어 단 거니까요. 그 대신 라바를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세계 해처리에서 생산되는 라바를 잘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는 일단 초반 병력들 가지고 일단 적은 병력을 밀어 올려요. 굉장히 김병호 선수 아픈데요. 네, 오그래도 하나 잡았어요. 자 그리고 카세어는 더 쭉 올라갑니다. 가스 조절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넥서스를 짓고 앞마당에 캐논을 건설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진 플레이인데도 가스를 계속해서 조절하면서 두 개 정도로만 채취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최대한 미네랄을 많이 모으면서 상대방이 방심할 즈음에 앞마당 넥서스 저 저글링을 잡아주고 넥서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상대방이 발업 저글링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앞마당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송병호 정말 신개념 빌드로 지금 경기를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자 어쨌든 저글링으로 송병호 선수의 넥서스 지어지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김병호 선수도. 네, 얼핏 보기에는 별 달라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그 미세한 어떤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달리해 주면서 새로운 빌드를 송병호 선수가 자주 선보이는 편이죠. 네. 자 아마도 앞으로 저그 상대할 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한 그런 티가 나는데요. 일단 네 그리고 본진의 저글링 난입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고요. 그런데 김병호 선수가 물어뜯어요.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얼마든지 기회가 그런데 캐논이 타이밍 맞게 딱 만들어지네요. 저 이제 캐논이 완성되기 직전에 여차해서 저글링이 한 두세 개 정도라도 본진에 난입하게 되면은 그 점이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가 그냥 뭐 저글링의 본진 난이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면 절대 싸워서 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빌드만 알고 있었으면 저글링 발업된 것을 많이 모으면 많이 유리한 거죠. 그렇죠. 같은 되고요. 예. 그렇지만 엇박자 커즈 두기 봤는데 누가 앞마당에 넥서스 지을 거라는 걸 상상합니까? 네, 그 사이에 무난하게 커즈 리버 체제를 원게이트 체제지만 앞마당 멀티까지 가져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진짜 송병구 와 멋진데요. 아니 일거 양득가 뭐 여러 가지를 얻고 있어요. 송병구 선수는 라바를 꽤 모았다가 한꺼번에 지금 그 스파이 완성되자마자 에그를 변태를 시켰거든요. 근데 뭐 특히나 그 레어하고 해철이 여기에 있는 거를 일거의 비탈리스크로 만들 때는 컨트롤 클릭이나 우클릭으로 네. 우클릭이란다 더블 클릭으로 라바를 몽창 클릭해가지고 뮤탈릭스 찍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따로 찍어줬다는 거는 스커지 커세어 이렇게 스커지 뮤탈릭스 따로 만들어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요. 네, 자 일단은 김명훈 선수 초반은 스커지가 나와서 쭉 내려옵니다. 커세어 요격용으로 일단 보내는데요. 네, 뭐 스커지 찍어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슬슬 뭐 히드라를 모아줄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경기 내용이 송병호 선수가 만족할 만큼의 상황입니다. 앞마당 빠르죠. 이러면서 셔틀 스피드업과 또 커지어도 잘 모아져 있어서 일단은 스컬지 타 위험도 거의 없고요. 네, 바로 한 칸 옆에서 태어났어요. 커세어 하나라도 좀 요격을 해볼 요량이었는데 김병호 선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더블 커맨드 이후에 풍부하게 넘치는 자원으로 커세어도 쭉쭉 모아준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본진 자원 가지고 테크트리 올리는 가운데 한 개씩 한 개씩 추가한 요 커세어를 하나도 안 잃고 지금 4개까지 모아놨다는 건 토스 입장에서 나 운영 오늘 완전 성공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그 커세어가 완전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버로또 한 개 잡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김명훈 선수의 어떤 방향으로 테크트를 선택하고 이런 거 대략 정찰도 다 됐거든요 지금. 자 커세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커세어 한 기, 두 기 초반에 잃는 것이 프로토스에게 굉장히 아픈데 잘 모으고 있고 자 그 사이 김명훈 선수는 11시 쪽에 추가 확장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저글링을 한 바퀴 둘러치면서 상대방이 어떤 공격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저글링의 플레이 좋고요. 네 소수의 러커로 일단은 언덕 조여두면서 안전하게 11시 지역에 일꾼을 모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야 그런데 하나 가서 두 기까지 두 기까지만 넣고 예. 마지막 스컬즈가 지금 뭐 어택을 하지 못했네요. 야 오버로드 하나 미끼 던져서 두 기 격주 괜찮은데요 김병훈 선수도? 글쎄요 뭐 따로 홀드를 걸었을 리도 없는 거고
스코지는 가만히 있었는지 되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저거. 원래 좀 말을 안 듣는 애들 결과하시겠어요. 아니, 스코지는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네. 자, 그러다 또 빈틈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11시 멀티도 성병호 선수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자기가 죽은 줄 알았었던 걸까요? 나 죽었나 보다. 그래, 뭐 욕심이 없었나 봅니다. 뭐 잡든 말든 뭐. 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명훈 선수는 지금 넓게 프로토스 본질에 저글링을 하나하나 옵저버 마냥 쫙 뿌려놨고요. 자, 뒤쪽에 럭커도 넣어줬어요. 네, 댐빠르죠. 일구 한 개도 잡히지 않고, 네, 럭커 지금 무난하게 막아줍니다, 성병훈 선수. 네. 그리고 이 히드라 대근이 와봤자 리버도 나와있고 곧 있으면 뭐 발업질러까지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여러모로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긴 한 지금 김명훈 선수 아니겠습니까? 리버 두 개 나옴과 동시에 발업질러는 한 부대 조금 넘는 병력으로 지금 치러 가면 됩니다. 그럼요. 셔틀도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 뭐 완전 살려가면서 플레이하기는 뭐 할지라도 셔틀을 어느 정도 보호할 정도 숫자의 커세어는 충분히 되거든요, 지금. 네. 자, 11시도 얼마든지 빈틈이 있고. 네. 글쎄, 어느 쪽으로 갈까요? 송병호 선수의 일단 병력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걸 일단 바로 확인했어요, 김명호 선수가. 커세어를, 오히려 셔틀을 잡기 위해서 스컬지가 좀 많아지기도 했는데, 혹시라도, 리버가 공중권에 나가게 되면 이거 난리 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리버만 잘 지켜주게 되면 이거 센터 싸움을 송병호 선수가 좋은데요. 자, 럭커, 그런데, 자, 요격은, 거세오만! 자, 거세오 숫자를 충분히 줄여주고 네, 있다. 리버 두 개! 자, 리버 두 개, 뒤쪽에서 화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오, 히드라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김명호 선수도. 거세오가 오버로드에, 물론 그, 이 큰 교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거세오가 오버로드를 때려주는 게 정말 좋죠. 근데, 약간, 좀, 이런 타이밍에 공격을 한 감이 없진 않았는데, 이러면서 리버 화력이. 야. 오, 리버는 일단 리버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자, 네, 그리고 나머지 수비 병력까지 있죠. 수비 럭커들 올라가요. 네, 드론 피해 받지 않으면서 여기서 피해를 뭐합니까? 꽤 지금들이 많이 이거. 살아남아 있는데요. 자, 이걸 막아야 김명훈도 뭔가 희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로하. 멜레 유닛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난리가 난 경우에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죠. 정글링만 해도 그런데요. 맷집이 센 질럿이 들어와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막 난동 부리고 있으면 당하는 입장에서 정신줄이 쏙 하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11시까지 같이 동시 타격받고 있단 말이죠. 네. 이미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송병호 선수를 많이 기울였고요. 11시 이제 막을만 할 때 질럿 몇 개 더 보내면 됩니다.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자, 질럿 막느라 허덕허덕 걸고 막기에도 급급한 상황이고 지금은 송병호 선수 어느 정도 공격하고 빠져도 충분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냥 그 원게이트에서 태극들이 올려주는 플레이를 하면서 저그가 초반에 이런 빠른 저글링이라든지 뭔가 올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잘 넘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멀티 먹고 나서 토스 이렇게 강력해. 이런 뭡니까? 대놓고 앞마당 더블 넥서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상의 효과를 보는 더블 넥서스였습니다. 맞아요. 네, 송병호 선수표 신개념 원게이트 더블 넥서스였었는데 일단 이것이 11시 멀티까지 메이지는 확실한 수확을 깨져요. 거죠. 깨졌습니다. 미치면 도망 못 가게. 네. 예. 또 옵저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상황. 그래도 드론까지 동원하지 않으면은 저거 이긴다고, 이전투 저거 이긴다고 보장 못해요. 질럿이라도 다 잡아야 될 텐데 결국 그 질럿도 다섯 개 아직까지 생생히 살아남아 있고 갑니까? 또 살아갑니까? 게다가 살아가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이후 템플러 조합을 갖춰주게 되면 정말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드라군 사업해서 몇 개 모아주기만 하면 이제는 드라군 템플러 딱 지금 저그가 가장 싫어할 만한 조합을 이제 갖춰줬고요. 템플러는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네. 드라군 한 대여섯 개 추가되게 되면요 센터는 송병호 선수의 것이에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은 필승의 이제 라이벌이기도 한 김태경. 네, 그런데도 하여튼 토스 대 토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송병호 선수에게는 김태경전이 그나마 그래도 제일 나은 거 아니냐. 두 명의 저그를 이기는 게 참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스타일링에서 말이죠. 그런 그 예상들을 많이 하고 김태경 선수에게 패하고 나서 이것은 우승자치 그새 전조다. 아이고, 송병호 그냥 16강에서 그냥 8강 못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의 경기를 통해서 야, 송병호 완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가능성이 멀티가 하나이기 때문에 캐논 적을 때 게이트웨이 주위에 떨구고 옵저버를 사냥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김명호 선수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들어가서 네. 원하는 만큼 그거보다 더 이상 충분히 이득을 얻어야 돼요. 또 마침 움직일 때예요. 네. 네. 그리고 옵저버 로마틱스 깨자마자 상대방의 옵저버 잘 잡아줘야 돼요. 앞으로 토스 네. 강력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본진에 드랍. 야, 이쪽까지 갔으면 근데 다시 돌아오기 뭐하죠 토스도. 그럼요. 자, 근데 드랍된 병력이 꽤 많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네. 송병훈 선수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올라갑니다. 네, 옵저버 털이 깨지기 전에 옵저버에서 눌러 나와야 되는 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네. 옵저버를 무슨 수로 네, 본진 포기하고 이제 저 옵저버 잡으면서 예. 예. 마지막 자. 희망이 옵저버 잡고 러커버 튀긴데 많이 어렵긴 쉽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옵저버 잡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본 아래쪽에 네. 리버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진출했던 병력 숫자가 꽤 많거든요. 본진의 그 주요 건물들이 김영선을 이따 더치더라고요. 옵저버! 옵저버 둘 다 잡았어요. 옵저버 다 잡았습니다. 자, 없나요? 다른 곳에 오려면 없나요? 리버는 잡고요. 자, 리버 잡혔죠. 왜 이렇게 되면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본진 지역이 밀린단 말이에요. 다른 쪽에 옵저버가 전혀 없나요? 어떻게든 러커 생산을 해줘야죠. 예, 러커 벤트를 본진에서 보유하고 있는 히드라고. 무난하게 송병구 분위기로 가나 했었는데 옵저버가 없어서 이 피해가 여기서 그치면 네. 그게 아니라 앞마당 언덕 위에 본진에서 예, 앞마당 멀티 자원 채취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황덕 네, 밖에 본진이 들어와요. 예, 언덕 올라가면은 김병훈 선수의 러커들이 담은 몇 개라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병력 빼는 건데 사실은 글쎄요. 김병훈 선수는 그 마지막 러커 하나 잡힌 다음에는 본진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러커도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송병구가 언덕 위로 밀고 올라갔. 갔더라면 한번 가봤더라면 아 이거 본진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 네. 쌩쌩하게 김병훈의 병력들 남아있고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어요. 옵저버 네, 나오기까지 한 세월입니다. 네, 옵저버가 없다는 면이 송병훈 선수에게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아 추가 다섯시 쪽으로 멀티가 잡고 있는데 언덕 쪽에 저글링도 있고 이거는 그냥 이 병력들이 깨끗이 청소만 하면 되는 분위기예요. 네, 있을 것 다 있는데 하나 부족하죠? 아, 그거 딱 하나, 네, 그거 딱 하나 부족하고 탈플로! 아, 저때! 앞마당이요. 앞마당들 러커로 자원 채취까지 방해하는 김명훈! 야,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네. 송병구가 이기는 그림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도 아직 김명훈이 무조건 이겼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어려움이 네. 이제 병력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송병구에. 그렇죠. 하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멀티, 이곳을 알고 있네요. 김명훈 씨 알아요. 자, 그러면 캐논 하나. 야, 이 상황에서 김병훈 선수가 김병훈이 이기는데요. 예, 물론 멀티를 하고 있기도 있습니다만 멀티를 서두르기보다도 예, 완전히 옵저버 털이 로보틱스 퍼스트 앞마당이 있거든요. 일단 옵저버 누르기 눌러놨을 테고 일단 옵저버 털이만 깨졌어요. 예, 그래도 옵저버를 몇 개까지 이제 눌러놨을지 모르겠는데 누르긴 눌러놨을 네. 거예요. 분명히. 그러게요. 다섯 개 다 찍어놨어야 돼요. 차원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옵저버만 쭉. 아 근데 지금 송병호 선수의 자원이 물론 병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김명훈 자원 채취가 안 되잖아요. 네, 앞마당에 러커 몇 개만 어떻게 해서든 그거 자원 짜내서 만들고 옵저버 한두 번 잡아주게 되면요 네 거의 경기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건물이 없어서 병력 생산이 충원이 불가능한 상태. 그럼요. 자 옵저버는 네. 지금 막 하나 나왔어요. 네, 아 군단들 옵저버입니다.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본진의 자원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그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그 토스나 테란이었으면 본진 자원이 진작 고갈라가지고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저 자원 지어 짜내갖고 병력을 생산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거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앞마당 돌아가고요. 네. 자, 먹는 자원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도 저거는 해처리 숫자만 많으면 쥐어 짜내서 병력을 나한테 생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은근슬쩍 송병호 선수가 또 5시 쪽을 돌리고 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한 번만 막아내게 되면 김명훈 선수의 승리거든요. 일단 언덕이 러커내기 템플러가 그리고 옵저버를 옵저버를 금이야 오기야 잘 지켜주세요. 아, 또 싸우는 위치가 김명훈이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나 사이오닉스 들어갔고요. 아못 올라가요. 언덕 아래쪽에 그리고 김명훈이 5시에 다시 드랍까지! 이거 송병 선수 이거 다 이기. 이에 가능성이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를 성적으로 네. 실현시켜내는 겁니까? 네, 아까 전에 윤영태 선수는 정말로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기를 갖다 역전해내더니, 역전의 용사. 이상이죠. 네. 예, 네, 웅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역전한 거고요. 대박 역전극을 펼치고 있어요. 지지! 와, 이런 역전이. 저희는 생각도 네. 못했습니다. 지는 게 불가능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진짜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네. 경기가 멀티. 그 유일한
0.001% 녹음방 그런 퍼센테이지를 승리로 만든 거예요. 네. 지금 김병호 선수도 본인 스스로가 그 승리가 믿기지 않다는 표정이에요. 이건 대박 빨리 터졌어. 이런 표정이죠 지금. 맞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 희망의 끈이 그 폭탄드랍 한 방이었는데 네. 그 폭탄드랍 한 방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네요. 그 5점을 잡히고 나서도 손병호 선수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원동으로 한번 올라가 봤으면 예, 적은 건물 몇 개 되지도 않고 엘리전 진짜 완전히 건물만 1점 차였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예. 거기에서 병력을 뒤로 빼는 바람에 오히려 김병훈 선수의 분위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야 대장 김병훈 여기에서 송병구를 잡았고 게다가 이런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으니 본인 스스로도 진짜 심장 나겠는데요.